국회의장 투표 기명 요청에 대한 청원이 난리 났습니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께서는 이번에 범야권 190석을 다시 준건 성공적인 공천개혁을 한 이재명의 리더십을 한번 믿고 또한 후보들도 개혁적인 인물들이 많아서 190석이라는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민심은 1년 안에 뭔가 이뤄내지 못하면 지방선거, 다음 대선, 다음 총선 때 심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는데 투표 결과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과 댓글에 고정한 링크로 당원 동지분들께서 꼭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추 장군에 대한 민심이 이렇게 압도적인데, 만약 다른 선택의 결과가 나와 당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그거 입법하기 전에 국회의장이나 똑바로 뽑으라 그래. 지들이 국회의장 다 뽑아놓고 지들이 국회의장 뭐 선수 따지고 뭐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신뢰하는 사람하고 국회의원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완전 달라. 민주당도 기득권 집단이에요, 국회의원들은. 막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국회의장 뽑는 거 보면 무슨 동호회 회장 뽑아? 맞아요. 당의 정체성이 있어야지 국회의장을 뽑을 자. 민주당 국회의장 뽑는 거 예나 지금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아, 옛날 눈빛 나옵니다. 옛날 눈빛. 아니, 힘이 부족해서 얻어맞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나는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와. 자기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 못해서 쪼다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화가 나. 화가 나요, 그런 사람을 보면. 아. 그러니까 이제 박시영 대표가 민주당에 그 얘기를 하지 마요. 뭐 국회법 고치자는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귀하들 국회의장이나 똑바로 뽑으시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법 고치자는 얘기를 해야지. 국회의장 하나 제대로 못 뽑아놓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웃으면서. 네, 공감합니다. 영수회담만 보더라도 두창이는 그냥 끌어내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국회의장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리고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절실하게 추 장군의 파워가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로 아쉬운 것은 오늘 예고된 특종 보도가 뒤로 밀렸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부분이라 엄청난 압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얼마나 큰 건이라 그런 것인지 솔직히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런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것이란 부분입니다. 일단 표적이 되면 탈탈 털어 손톱만한 죄가 있어도 구속하여 가둔 뒤에 반복적인 회유로 길들여 진술도 조작하고 증거도 조작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터는 별건 수사로 협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압박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걸 견디고 그들을 참교육할 뿐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우리 지지층이 머지않아 환하게 웃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관련해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수회담이라는 게 사실 결론이 별거 없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면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의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받아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천명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도 어차피 뭔가 합의가 돼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아무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결국 전략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결론 없이 합의 없이 끝날 영수회담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거냐?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적당히 그냥 모두 발언해서 적당히 이제 덕담하고 대충 끝내려고 했는데 카메라 기자들이 카메라 접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내 말을 듣고 가야 될 걸? 이러고 이제 15분 동안 쏟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한 결과물인 거예요. 네. 이거 쏟아내면 이거 속수무책이다. 이건 당할 수밖에 없을 거다. 본 게임은 그 15분에 끝난 겁니다.